신월무진일, 신월에 무진일에 공망은 진술충이니까 수레가 공망이고 여기는 뭘 참 구제라고 썼어. 구제. 구제라는 게 뭐냐 하면 이 구제라는 게 뭐냐 하면 어디 출품 같은 걸 한 거예요. 출품 해서 뭐 당선되거나 응? 이러는 거 응? 구제라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 옛날에는 뭐 이렇게 출품해서 당선하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요즘은 뭐 술도 출품하고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응? 그 뭐 성균관 시험 같은 거 왜 이렇게 뽑는 거 이런 거 이런 걸 뜻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논문 문예 출품 이런 거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중부지 손꾀 그랬어. 중부 중부는 풍택 중부예요. 풍택 중부 이런 괴인데 풍과 택이 같이 있으면 중부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풍택 이게 중부죠. 이게 중부 괴인데 자 한번 보자고요. 풍택 중부에 몇 효 5효가 동했네요. 자 그러면 봅시다. 다르고요. 그죠? 같고요. 다르죠. 1,3이 다르다? 그럼 4효. 그지? 1,3,4효세. 그 다음에 불연속이니까 학괴에 반대괴. 반대괴면 이렇게 만들면 반대괴죠. 그래서 요거는 산, 토죠. 이렇게. 그리고 얘는 없애고. 그 다음에 얘를 바뀌어보면 얘는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겠죠. 그죠? 위에 괴가. 그지? 요것만 바뀌었으니까. 그지? 자, 이제 밑에서부터 봅니다. 택이니까. 그지? 택, 사해. 사, 묘, 축. 오효가 동요잖아. 오효가. 오효가 동요니까 그것만 바꾸면 되지. 아니, 그거는 나와 있는 거지. 점에서. 여기까지는 점에서 그냥 나오는 거야. 이유는 없지. 그건 이제 무슨 뭐 괴를 뽑았든 숫자를 불렀든 무조건 어느 게 동했다고 나온 거니까. 이건 무엇이냐면 풍은 바람이고 택은 연못이야. 근데 중부는 뭐냐면 이 믿음, 믿음 밑불 뷰자야. 믿음 가운데 있다는 뜻이거든. 그럼 무슨 말이야? 택에 연못에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될까? 풍랑일구 지랄 법석을 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응? 믿음을 갖고 고요하게 있으면 좋다라는 뜻이지, 그지? 그죠?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거는 뭐야? 풍은 장녀, 그지? 택은 막내, 두 여자가, 그지? 있는 거지. 네,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게 있어요. 그 뜻이 다 있지. 그건 이제 그걸 하는 거는 주역 공부고. 아, 주역 공부고, 그걸 하는 것은. 이제 그러면 이제 주역 공부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디로 가? 이제 주역으로 슬슬 껴들어 가는 거야. 에? 에? 근데 주역으로 들어가면 공부가 조금 고급이야. 에? 그때부터는 좀 고급 공부가 돼요. 실제로. 에? 해보시면 알아.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삼여축이고 풍이잖아. 풍, 충, 미 그랬으니까 미, 사, 묘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됐고. 얘는 산진술 그랬으니까 술, 자, 인이고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다만 동그라미 하나 쳐놓지. 왜냐하면 요 놈이 동요, 요 놈이 변요니까. 그지? 자, 그럼 토부터 이제 봅니다. 화생토 하니까 부죠. 목국토 하니까 관이고 같은 토니까 형이고 또 형이고 요건 부고 목국토니까 관이고 이렇게 되겠죠. 여기 붙이고 요거는 토에서 보면 요건 자가 해, 저 재죠.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세가 지금 여기 있죠. 그죠? 여기 있는데 잘 보시면 동요가 여기를 어떻게 해요? 생해요? 극해요? 생하죠. 그럼 가장 유력한 놈이 나를 딱 생해주니까 좋잖아. 쉽게 얘기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출품했는데 출제위원 아니 그 합격 심사위원 중에 유력한 놈이 나를 밀었다 이 말이야. 그지? 유력한 놈이잖아. 근데 변효를 딱 보니까 변효가 변을 어떻게 했어? 요 놈이 히드국을 때렸네. 그지? 그랬더니 그 인간이 이게 유력 인사인 줄 알았더니
아, 나가, 야, 이게 유력 인사가 아닌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 전날에 뭐, 응? 저, 더 잘못해가지고 잘려서 못 나왔다든가 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좋았다가 뭐야? 좋다가 말은 거지. 그치? 날 못 도와주는 거야, 쟤를. 그럼 이것만 봐면 어떻게 돼? 이 사람 합격해야 못 돼. 안 되죠. 또 하나를 보는 거야. 이걸 보는데, 신월이잖아. 신월은 얘를 도와주나 안 도와주나? 안 도와주죠. 지는 도와주지. 그지? 얘네는 비슷비슷한 힘을 가졌어. 그지? 하나는 도와주고 하나는 안 도와주고. 또 이제 보세요. 얘는 얘를 어떻게? 얘는 얘를 극하지. 그러니까 얘가 힘이 없어서 얘를 극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얘는 얘를 어떻게 돼? 생해주니까 이 힘도 똑같지. 그러니까 얘가 힘이 있어 없어? 얘는 힘이 있어요. 둘이서 똑같이 하나 둘 똑같이 할 때는 얘한테 못하는 거라고 본단 말이야. 그럼 얘가 얘를 극하는 건 살아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나를 안 도와주니까 나는 요번에 출중한 거 당선 못한다. 이게 답이지. 그치? 당선 안 됩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응? 힘이 없어서 극하지를 못하면 누가 이거 생하죠. 네. 네. 힘이 없어서 극하지를 못해야 되는데. 그치? 얘는 극하지를 못하게 만들었는데 얘는 도와줘 버렸잖아. 그러니까 도로 힘이 생겼지. 그죠? 그러니까 이걸 못하니까 이게 안 되니까 얘는 요번에 당선 못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당선을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뭐 이제 여기는 그냥 그렇게 썼어. 그냥 뭐 그렇게 그렇다고 내가 당선 못하지 무슨 큰 해를 입는 건 아니잖아. 그지? 당선만 안 되는 것 뿐이지. 그지? 술에는 관여가 안 되고 있죠.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볼게. 단화를 쓴 거 볼게. 5위의 사화가 다섯 초에 있는 사화가 그지? 다섯 번째 자리에 있는 사화가 1, 2, 3, 4, 5잖아. 거기서 나를 생해주니 좋다라고 보는 거지. 그런데 자화자수로 해두구니 불의 구제라. 그지? 마땅치 않다는 의자지. 그지? 구제에 마땅치 않다. 유해부하. 또 해가 있을까 없을까? 자, 우왈 또 말하기를 사화가 수불능생이라도 사화가 얘를 생하지 못할지라도 응? 행괴 중에 다행히 괴 중에 무동효 별세하니 무동효 다른 동효가 없어서 세를 극하지 않으니 그지? 이해는 개무하리라. 해는 전혀 없다. 후에 과연 이대로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봐. 요건 좀 요 해 볼게. 자화 청룡 문사가 이제 이것도 한번 붙여 볼게요. 무진이지. 저번에 했었잖아. 무가 뭐 여기 붙으면 육수가 뭐가 온다고? 구진이 온다 그랬지. 구사백현청주 이렇게 붙인단 말이야. 그지? 여섯 개를. 구사백 현청주. 그러니까 이게 청주 구사백 현인데 그냥 자꾸 외우다 보면 이렇게 외워져요. 구사백 현청주 또는 사백 현청주구 이렇게도 외워지고 자꾸 할 수밖에 없어. 그럼 보세요. 청룡부가 나를 처음에 생해줬잖아. 그지? 청룡을 탄 가장 높은 가장 센 이 시험관이 나를 딱 생해줬는데 여기 뒤에 봐 이제 그런 얘기야. 원신의 관계로 생하고자 하니 문서, 가옥, 차륜 등으로 인한 기쁜 소식이 있을 징조인데 그만 장성, 자수, 재회, 해두국이 되니 장성이라는 건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여기서 봤을 때 얘가 장성이란 얘기야. 응? 여기서 봤을 때, 이래서 봤을 때 신자, 진의 자가 장성살이죠. 그지? 그러니까 장성, 자가 어떻게 써? 해두국이 되니 물에 젖고 빠지고 돈에 매수당하고 자생이 가로채는 일이 생겨서 본래의 의도를 발휘할 수 없으니 계획이 잘 진행되다가 좌절되어 허탈한 것과 같다. 이게 돈이잖아, 그지? 이게 돈이잖아. 그러니까 이놈이 고관이 날 도와주려는 놈이 뇌물을 잘못 처먹어가지고 응? 문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지? 그다음에 해두국하는 자수가 월권 일진과의 삼합숙으로 관련되어 있으니 요는 얘는 신자수국이 돼 있죠. 그죠? 또
요거 세 개를 묶으면 어떻게 돼? 신자진 수국이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중간에서 방해하는 사람이 상부와 결탁된 상이다. 그지? 나를 도와주는 이놈이 요 신자진 수국한테 얻어 터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냥. 그러니까 이제 안 된다. 유언가로서 다소 불안하긴 하나 세혈을 극하는 기신이 동하지 아니했으니 큰 해는 없고 이 경우는 논문 제출, 문예 출품이나 각종 문건에 있어서 전부 뜻대로 안 된다. 이렇게 결론 내렸다는 얘기예요. 조금씩 해보니까 어때요? 조금씩 좀 아는 것 같지 않나? 응? 모르는 것 같아요? 응? 응? 선생님, 저기 구사업에 처리할 때 어떻게 쓰이나? 예. 보조로 쓰십니다. 그러니까 얘가 부인데 부문 저기 나의 아버지 상관 상사 이런 뜻인데 청룡이 붙었으니까 응? 좋은 상관 응? 이런 거고 근데 나한테는 뭐가 아니 나를 도와주는 자는 청룡인데 나한테 붙은 건 뭐야 현무잖아 이 현무는 음사지신 어두운 일 그지 그럼 나는 여기서 봐도 이것만 봐도 나는 드러나지 못하잖아 그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동요가 좋은 게 동했지만 그러니까 근데 결국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요놈하고 요놈밖에 볼 수가 없는 거지. 다른 건 봐봤자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 육수가 어떤 게 붙느냐도 상당히 작용을 많이 하죠. 그죠? 육수 청룡이랑 붙으면 뭐든지 얘기를 한다고. 예, 예, 그렇게 봤어요. 예. 청룡이 제일 좋아요. 예, 청룡이 가장 좋고요. 나머지는 주작이 조금 소식 이런 쪽으로 조금 좋은 게 있을 듯하고 구진 같은 거는 일이 지연되고 전답에 관한 일만 길하고 나머지는 싸그리 나빠요. 예? 저거는 저거 자체는 순서가 안 바뀌고 주청. 안 바뀌지. 왜냐하면 요 붙이는 순서만 바뀌지. 요거에 의해서 요거에 무에 따라서 구가 붙은 거지 초효에. 그지? 기날이면 사가 초효고, 감날이면 청룡이 처음으로 붙고. 그렇지. 날에 따라서, 천간에 따라서. 청간했던 이제 그것도 자꾸 붙여 연습을 해봐야 아시겠죠?